격투기 읽어주는 여자 격녀입니다. 미리 보는 AFC 15번째 대회. 오는 2월 26일 신도림 테크노마트 특설 케이지에서 열릴 AFC 15대회 출전 예정인 라이트급 선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MMA 라이트급 챔피언이 공석인 AFC는 지난 12번째 대회에서 강정민 선수 대 유상훈 선수의 초대 라이트급 챔피언전이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강정민 선수의 부상으로 인한 오랜 공백과 웰터급으로 한 체급 올린 유상훈 선수의 빈자리로 2021년 시작되는 첫 대회부터 총 8경기 중 라이트급 매체에 6명의 선수들을 출전시키며 차기 라이트급 챔피언의 옥석을 가리는 경기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AFC 데뷔전을 준비하고 있는 권영빈 선수와 유주상 선수는 배우만큼 잘생긴 외모에 실력까지 준비되어 있는 선수입니다. 부산 팀 모이라 소속의 권영빈 선수는 해외 단체인 URCC에서의 데뷔전을 치르고 군입대 후 오랜만에 케이지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멘탈과 맷집을 자랑하는 선수로 타격과 레슬링, MMA를 종합적으로 쓸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어 이번 경기 AFC 데뷔전인 만큼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출사표 던지고 있습니다. 유주상 선수는 세미프로 무대에서 3전 3승으로 이미 기본기를 보여준 선수입니다. 유주상 선수의 훈련 코치인 조남진 관장은 프로복싱 선수 출신이지만 그라운드 면에서는 김동현 관장님을 이을 만한 테크닉을 가지고 있다. 타격과 그라운드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선수니 이번 경기 기대해달라라고 전하며 AFC 프로 데뷔전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주며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출사표 던지고 있습니다. 심쿵 유발 조강민함들의 경기가 더욱 기대가 되는 AFC 15번째 대회입니다. 두 번째 경기를 예고한 박재현 선수는 코리안 좀비 정찬성 관장의 제자로 지난 엔젤스 히어로즈 경기를 통해 레슬링으로 끈질긴 경기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엔젤스 히어로즈 AFC 무대를 통해 꾸준히 성장해오는 모습을 보여준 박재현 선수는 지난 AFC 13번째 대회에서 팀 스턴건의 서동현 선수를 상대로 2라운드 2분 44초 리얼 레이키드 초크에 의한 KO로 승리하며 무서운 기대주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연승을 이어가며 라이트급 챔피언까지를 목표로 달리겠다는 출사표 던지고 있습니다. 팀 스턴건의 괴력의 사나이 박승현 선수는 엔젤스 히어로즈 3회 대회를 통해 가진 데뷔전에서 최지수 선수를 상대로 1라운드 46초 타격에 의한 TKO로 승리를 얻어내며 화끈한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타고난 힘과 탄력, 격투기 오타쿠인 박승현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도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경기를 피니시시키며 괴력의 사나이임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출사표 던지고 있습니다. 코리안 좀비 정찬성 관장과 팀 스턴건 김동현 관장의 두 제자의 격돌이 더욱 기대가 되는 경기입니다. 부산 팀메드 김경록 선수와 카우보이 MMA 오수환 선수의 리벤지 매치로 이목을 끌고 있는 이번 경기는 두 선수에게는 세 번째 대결을 하게 되는 경기입니다. 지난 엔젤스 히어로즈 서바이벌 경기에서 두 차례 대결을 펼친 두 선수는 히어로즈 서바이벌 최종 우승 후보로 오르며 AFC 7회 대회에서 만나 박빙의 경기를 펼치며 최종 결승전에서 심판 판정 3대0으로 오수환 선수에게 승리를 안겨준 바 있습니다. 두 선수는 경기 내내 쉬지 않고 몰아치며 자신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투혼의 경기를 보여주며 현장에 있는 관객들과 해설가들도 최고의 경기를 펼쳤다며 뜨거운 함성과 박수를 보냈습니다. 2년 7개월 만에 다시 만난 두 선수는 더욱 성숙하고 노련한 모습으로 돌아오며 또 한 번의 대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록 선수와 오수환 선수의 세 번째 리벤지 대결의 승리는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지 기대되는 AFC 15번째 대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AFC 라이트급 차기 챔피언에 도전할 6명의 선수들의 앞으로의 성장과 멋진 경기 응원하며 저는 다음 경기 리뷰에서 만나요.